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2014년 10월 18일 시행된 기출문제 스프레드시트 1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다음 중 워크시트의 데이터 목록 윤곽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그룹화하여 요약하려는 데이터 목록이 있는 경우 데이터에 최대 8개 수준의 윤곽을 설정할 수 있다. 최대 8개 수준 맞죠?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두 번째, 1, 2, 플러스, 마이너스 등의 윤곽 기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엑셀 옵션에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아요. 엑셀 옵션의 고급에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엑셀에 엑셀 옵션이 있죠? 여기 오면 이제 고급이 있는데 고급에서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워크시트에 표시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윤곽을 설정한 경우 윤곽 기호 표시 바로 이 부분이죠. 문제에서 얘기한 부분은 아울러 이제 온 김에 행 및 열 머리글 표시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계산 결과 대신 수식을 셀에 표시하는 거, 또 페이지 나누기 표시라든가 0값이 있는 셀에 0 표시, 또 눈금선 표시 다 여기서 설정해 주는 거예요. 아울러 눈금선의 색도 설정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3번, 그룹별로 요약된 데이터에 설정된 윤곽을 제거하면 윤곽 기호와 함께 요약 정보가 표시된 원본 데이터도 삭제된다. 자, 원본 데이터가 삭제되면 안 되죠. 그죠?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윤곽을 만들 때나 만든 후에 윤곽의 스타일을 적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22번 가겠습니다. 22번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부분합. 1번 부분합을 작성하려면 첫 행에는 열 이름표가 있어야 하며 그룹화할 항목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렬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 부분합의 선행작업 정렬 기억나시죠? 부분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건 뭐 상식이죠. 맞고요. 두 번째, 그룹화를 위한 데이터의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할 때와 내림차순으로 할 때의 그룹별 부분합의 결과가 서로 다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이든 결과는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부분합을 제거하면 부분합과 함께 그 표에 삽입된 윤곽 및 페이지 나누기 모두 제거된다. 맞고요. 네 번째, 부분합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지 않고 해제 안 했으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분합을 실행하면 이전에 작성한 부분합은 삭제되고, 왜? 새로운 값으로 대치가 설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죠? 해제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새롭게 작성한 부분합만 표시가 된다. 당근 맞죠? 자, 22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23번, 다음 중 엑셀 리본 메뉴의 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삽입, 검토, 페이지 레이아웃은 다 해당이 되지만 편집은 없죠. 아예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죠. 편집 가겠습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바로 이 부분이죠.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개발 도구다라는 거죠. 편집은 없었다라는 거고, 아울러 이 개발 도구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우리가 본 엑셀 옵션에 가면 기본 설정에 리본 메뉴의 개발 도구 탭 표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또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24번 다음 중 외부 데이터의 연결 설정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외부 데이터의 연결을 설정하는 기능, 첫 번째, 통합문서 연결 대화 상자에서 시트라든가 이름, 위치, 여기서 위치는 이제 셀이나 범위가 해당되는 거고요, 값이라든가 수식 등 통합문서에서 사용되는 연결 위치 정보가 제공된다. 당연히 외부 데이터 연결 설정하려면 이런 정보가 제공이 돼야 되겠죠. 두 번째,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업데이트 할 수 있다.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연결 속성 대화 상자에서 통합 문서를 열 때 외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새로 고치거나 외부 데이터를 새로 고치지 않고 즉시 통합 문서를 열도록 설정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연결을 제거하면
현재 통합 문서에 외부에서 연결해서 가져온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연결만 제거되는 거지 데이터도 함께 제거된다. 이건 아니죠. 아까 21번과 같은 문제죠. 24번의 정답은 연결만 제거가 되는 거지 데이터가 제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2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25번 가겠습니다. 25번 다음 중 아래의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장과 단기간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되어 있다. 여기 보면 되죠. 연장, 단기간 맞고요. 두 번째, 기간과 상환하는 액은 셀의 이름이 정의되어 있어서 셀 참조 주소 대신 이름이 요약 보고서에 포함된 것이다. 여기 보니까 맞죠. 그죠? 1번, 2번 맞고. 세 번째, 변경 셀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변경 셀은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고, 결과 셀은 변경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다. 바뀌었죠? 결과 셀이 뭐다?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3번은 순서가 바뀌었네요. 이게 뒤바뀌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현재 값. 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점에 변경 셀 값들을 나타낸다. 그래서 현재 값은 변경 셀 값들을 나타내는 거 맞죠? 자, 25번의 정답 3번이고 바뀌었다라는 거. 26번 가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통합문서 보험이 공유에 대한 설명이자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공유 통합문서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공유이기 때문에 맞고요. 두 번째, 공유된 통합문서에서는 그 조건부 서식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세 번째, 사용자별로 공유된 통합문서를 열기 위한 암호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사용자별로 개별적으로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지는 않아요. 2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필요시 공유 통합문서에서 특정 사용자의 연결을 끊을 수 있다. 그건 뭐 당연히 가능한 기능이고요. 27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메모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새 메모를 작성하려면 바로가기 키 Shift 플러스 F2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Shift 플러스 F2를 누르거나 검토의 메모 그룹에 새 메모를 클릭한다 맞고요. 두 번째, 셀을 이동하면 메모를 제외한 수식, 결과값, 셀 서식 등이 이동된다. 메모도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메모를 제외한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거죠. 27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한 시트에 여러 개의 메모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검토 메모 그룹의 이전 또는 다음을 이용해서 메모들을 갖다 탐색, 검색할 수 있죠. 네 번째, 통합문서에 포함된 메모를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 가능하고요. 또 시트컷에 인쇄할 수 있다. 네, 이런 기능이 제공돼요. 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28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셀의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셀 편집 모드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두 번 클릭한다. 맞고요. 두 번째,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고 수식 입력 줄 클릭해서 편집하면 되죠. 세 번째,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편집을 클릭한다. 맞죠? 아니죠. 바로가기 메뉴에 셀 편집이라는 메뉴 자체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럴듯해 보이죠? 아주 말을 잘 만든 문제입니다. 없어요. 그런 기능이. 메뉴가 28번의 정답 3번이고요. 4번, 편집하려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클릭하고 F2, F2 뭐 수정, 그죠? 편집 모드 유명하죠? 28번의 정답은 3번이다라는 거. 2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프로시저를 실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서브, 엔드 서브, 서브를 시작해서 이제 엔드 서브로 끝나는 거고, 볼드, 프로시저 명이죠. 워크시트 S, 그죠? 현재 시트 3에서 로우 S4, 4행이죠. 뭐, 그죠? 4행의 폰트, 글꼴을 갖다가 볼드, 볼드는 뭐예요? 굵게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라? True. 해라. 실행해라. 그럼 4행이 굵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현재 통합문서의 시트 3에서의 4행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설정하는 프로시저다라는 거죠. 1번 같은 경우는 D열, D4, A4 이렇게 해서 틀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시트 3 여기거든요. 제가 이제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 놨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이요.
비주얼 베이직을 누르고 들어와서 삽입에서 모두를 삽입한 다음에 이제 코드를 입력을 했어요. 서브 볼드, 그 다음에 워크시트 S, 시트 3, 로 S 4, 폰트 글꼴을 볼드를 추루하게 하라. 됐죠?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실행을 시키고 보면 지금 사행이 굵게 볼드가 됐죠. 됐죠? 네,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자, 3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엑셀의 워크시트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워크시트의 이름은 최대 30일자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아울러 이제 공백만으로도 안 되고, 또 원화 표시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슬래시, 그 다음에 퀘션 마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네모가로 안 되죠. 잘 알고 가시고요. 두 번째, 여러 개의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동시에 입력하고 편집할 수 있다. 가능하고. 세 번째, 시트 전환 시 Alt 플러스 페이지 업을 누르면 이전 워크시트로 이동하고, Alt 플러스 페이지 다운을 누르게 되면 다음 워크시트로 이동한다. Alt가 아니고 뭐다? 컨트롤이다라는 거죠. 3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시트 탭을 색으로 구분하여 더욱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 있다. 시트 탭에 색 줄 수 있죠? 31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값이 색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직접 엑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is, if, error, error가 떨어지면, if, error가 떨어지면 error라고 할 건데, 문제는 가운데 안에 또 있어요. 중첩으로 is logical, is 함수죠. 로지컬이냐, 뭐가 A3에 있는 값이, A3에 true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true, false 다 논리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논리값 맞잖아요. 그러니까 true가 떨어지는 거죠. if, error하고 상관이 없이. 됐죠? 그래서 1번은 이제 true 값이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is logical A3 true 값 그대로 오는 거죠. error가 아니니까.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if, error면은 error라고 해라. 하지만 문제는 또 뭐냐면 is ERR. 조심하셔야 돼요. ERR. ERR OR이 아니고요. ERR이에요. 그러면 H1이 뭐예요? sharp NA거든요. 근데 is ERR은요, sharp N slash A는 ERR 안 쳐줘요. 이게 특성입니다. ERR면은 ERR을 쳐주면 true가 나올 텐데, ERR은 sharp NA를 안 쳐줘. 취급도 안 해줘요. ERR로. 그러니까 false예요. 됐죠? 그럼 마찬가지로 if ERR is ERR H1 결과는 false. 그 다음 세 번째 거, 얘도 마찬가지예요. is error, 얘는 ERROR이에요. H1이 뭐예요? 얘죠. ERROR은 sharp NA를 error로 취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true가 떨어진 거죠. 됐죠?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if 문인데요. if, 그냥 if요. is number, A4에 있는 값이, A4 여기 44가 number냐 숫자냐, 숫자 맞잖아요. 그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이 지금 참이죠. 참이니까 true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true가 떨어졌죠. 만약에 숫자가 아니었다면 이제 ERR, OR, error가 나오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결과가 다른 거는 3번이 결과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31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2번 가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현재 선택된 셀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두 번째, 왼쪽으로 두 번째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두 번째 셀과 바로 왼쪽 셀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곱하는 수식이니까 포뮬러가 되는 거고, 수식을 입력하는 BAV 코드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찾으면 되죠. 뭐, 액티브 셀, 그죠? 포뮬러 R1C1, 여기 E1 해서 틀린 거고, 액티브 셀 포뮬러 R1C1,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포뮬러.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같은 경우는 value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다라는 거고, 3번은 여기 완전 틀린 거고, 자, 32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들 별표쳐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로 정렬한다. 자,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데이터의 정렬 가서 옵션을 누르게 되면 방향 있지 않습니까?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우려 설정 가능해요. 아울러기 대소문자 구분도 여러분도 가능하다는 것도 좀 같이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뒤에 나오죠. 영문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정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네 번째, 빈셀은 오른차순 내림차순 정렬 방법에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으로 정렬된다. 이것도 여러분들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34번 가겠습니다. 34번 다음 중 3차원 참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워크시트의 동일한 셀 데이터나 셀 범위 데이터에 대한 참조를 뜻한다. 맞고요. 여러 시트에 대한, 2번, 시트 2에서 시트 4까지의 A2 셀을 모두 더하라 라는 식은 일단 더하라는 거, 더하라 썸이고 눈썸, 시트 2에서부터 시트 4니까 시트 2 콜론 시트 4, 그죠? 그 다음에 시트하고 셀은 뭘로 구분해줘라? 느낌표죠. 그러니까 느낌표 A니까 A2 와 같이 참조할 수 있다. 맞아요. 3번, 썸이라든가 알고리지 카운트 A, STDV 등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가능한 거고요. 네 번째, 배열 수식의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다. 배열 수식에서는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없죠. 34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죠. 35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페이지 탭 자동 맞춤에서 용지 너비와 용지 높이를 모두 1로 설정하게 되면 확대 축소 비율이 항상 100%로 인쇄된다. 항상 100%로 인쇄되는 게 아니고요. 한 장에 내용이 다 들어오도록, 한 페이지 안에 내용이 다 들어오도록 확대 축소 비율이 조절되는 거지 항상 100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5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 여백 탭의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및 세로를 체크하게 되면 인쇄 내용이 용지의 가운데에 맞춰서 인쇄된다. 이건 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세 번째, 머리글 바닥글 탭의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를 체크하게 되면 머리글이나 바닥글을 표시하기에 충분한 머리글 또는 바닥글 여백이 확보된다. 페이지 여백에 맞추기니까 맞는 내용이고요. 3번, 네 번째, 시트 탭의 페이지 순서에서 행 우선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 장에 인쇄될 경우 행 방향으로 인쇄된 후에 나머지 열들을 인쇄한다. 행 우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36번 가겠습니다. 36번 다음 중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의 일반 옵션에 대한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열기암호, 쓰기암호 줄 수 있고 읽기 전용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뭐 의미 그대로죠. 가겠습니다. 1번,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는 통합 문서를 저장할 때마다 백업용 복사본을 저장한다. 맞고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열기 암호는 파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통합 문서를 열 때마다 암호를 확인하게 한다. 말 그대로죠. 세 번째, 쓰기 암호는 열기 암호가 함께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저장할 때마다 암호를 확인하게 한다. 쓰기 암호는 열기 암호와 함께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게 아니죠. 그냥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36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읽기 전용 권장은 내용 검토자가 파일을 실수로 수정하지 않도록 파일을 열 때 읽기 전용으로 여는 것이 좋다는 메시지를 표시한다. 수정을 방지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37번 다음 중 차트 및 차트 요소의 서식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1번, 차트 요소의 도형 스타일이나 워드 아트 스타일 적용할 수 있다. 차트 요소의 도형 스타일, 워드 아트 스타일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차트를 클릭하게 되면 리본 메뉴에 디자인, 그다음에 레이아웃, 서식 탭이 있는 차트 도구가 표시된다. 맞고요. 세 번째, 차트 요소들은 도형처럼 맞춤, 그룹, 회전 등의 정렬 설정을 할 수 있다. 차트는 도형처럼 그렇게는 안 되죠. 3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홈 그룹 글꼴이나 글꼴 그룹이나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차트 요소의 텍스트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홈의 글꼴이라든가 미니 도구 모음을 이용해서. 3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38번 가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가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공부하신 다음에 출제되면 잘 맞출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 주 아래 차트와 같이 X축을 위쪽에 표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그죠? 지금 여기 보면 보통 우리 1월, 2월, 3월, 4월, 5월이 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가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차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1월, 2월, 3월, 4월, 5월이 아래쪽에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 문제 보기처럼 위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세로축을 누른 다음에 축서식이 있어요. 세로축을 선택하고 축서식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축서식의 축 옵션에서 아래쪽으로 쭉 가시면 가로축 교차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축의 최대값을 눌러주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 작업이 된 게 보이셨죠? 바로 이 부분이죠. 축의 최대값을 누르게 되면 바로 지금 문제처럼 1월, 2월, 3월, 4월, 5월이 위로 올라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세로축을 선택한 다음에 축 서식의 축 옵션에서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축의 최대값 이걸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세로축 선택한 다음에 축 서식 축 옵션에서 가로축 교차를 축의 최대값으로 설정해 줘라라는 거. 자,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39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틀 고정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워크시트를 스크롤할 때 특정 행이나 열이 한 자리에 계속 표시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다. 말 그대로 틀 고정이니까, 그죠? 두 번째, 첫 행과 첫 열을 동시에 고정해서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1번, 2번 다 맞고. 세 번째, 틀 고정은 통합 문서 보기가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일 때 설정할 수 있다. 페이지 레이아웃 상태일 때는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3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 화면에 표시되는 틀 고정의 형태는 인셋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자, 39번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보기에서 페이지 레이아웃을 누르는 순간 바로 이 부분 틀 고정 있죠? 틀 고정 자체가 반전돼 버리죠. 선택할 수도 있지 않다라는 거. 자, 40번 마지막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자격증 응시자에 대한 과목별 점수의 합계를 배열 수식으로 구하였다라는 거죠. 다음 중 C의 10셀에 입력된 배열 수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일단은 응시자별로 과목을 두 과목을 봤네요. 1과목, 2과목, 1과목, 2과목, 1과목, 2과목.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과목, 2과목, 과목별 합계네요. 가겠습니다. 1번. 일단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 짓는 거는 뭐 여러분들 더욱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괄호가 생긴 거고 는 썸 답을 구하라 if 만약에 뭐뭐 하면 B2에서 B7 달라비 달라2 달라비 달라7 B2에서 B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는 B10 B10은 뭐예요? 1과목이죠. 1과목이랑 같은 걸 찾아라 이거죠. 일단 그러면 얘하고 얘 여기 그죠? 요걸 찾아서 1과목에 해당되는 걸 찾아서 점수에 해당되는 C2, C7, 달러 C, 달러 2, 달러 C, 달러 7 여기에 합을 구하라. 그러면 60, 90, 80의 합을 구하겠네요. 1번이 맞네요. 그죠? 자, 1번, 그 40번의 보기 1번은 우리 교재 해드린 그대로. 그죠? 어렵지 않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잠시 후에 엑셀로 한번 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왜 틀렸냐면 는, 썸, 이프, MOD는 뭐예요? 나머지죠. 그 다음에 ROW 그럼 뭐예요? 행번호죠. 그러면 CA2에서 CA7의 행번호를 구한 다음에 그죠? 행번호를 구해요. 그걸 갖다가 MOD 2로 나눕니다. 2로 나눠요. 근데 그게 1이랑 같다면 1이랑 같은 것만 더하라 이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 지금 CA2 같은 경우는 뭐예요? CA2 여기가 지금 2죠?
그럼 여기는 2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번호가? 그죠? 여기 행번호. 얘를 2로 나눠요. 2로 나눈 나머지가 뭡니까? 얘는요. 0이죠. 그럼 3은요? 나머지 1. 4는요? 0. 5는요? 1. 6은요? 나머지 0. 7은요? 나머지 1. 그죠? 그럼 나머지가 1인 거라고 물어보면 1인 건 뭐예요? 2과목이죠? 그러니까 2번 같은 보기 2번은 2과목에 해당되는 수식이죠. 그러니까 아닌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왜 틀렸어요? 지금 눈썰미 있으면 바로 맞힐 수 있겠죠? 3번은 왜 틀렸냐면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1번하고 비교했을 때 아울러 얘는 이제 절대 참조를 안 썼다라는 거고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서 틀렸다.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2번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1이었으니까 0으로 하면 맞겠네요. 그죠? 그런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얘는 ROWS예요. S가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그쵸? 행수를 구해요. 그럼 CA2에서 CA7의 행수는 6이 나오거든요. 그럼 6을 2로 나눈 나머지 0 맞잖아요. 그러니까 CA2에서 CA7 전부 다 더해요. 1과목, 2과목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4번도 아니죠. 이렇게 해서 40번의 정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요. 백문이 불여 일견 엑셀로 가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죠. 230이 나온 는 sum if BA2에서 BA7이 는 BA10이냐 1과목이냐 물어봐서 1과목에 해당되는 것들만 CA2에서 CA7 점수에서 더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1과목을 다 더한 게 230이 나와요. 그래서 230 맞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B의 11. 그럼 뭐예요? 2과목. 똑같죠? sum if BA2에서 BA7는 B의 11. 그러면 CA2에서 CA7. 2과목에 해당되는 얘들만 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55. 맞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나왔던 수식. 이거죠. 는 sum if 모두. 나머지죠? 나머지. ROW. 뭐예요? 행번호죠. CA2에서 CA7의 행번호를 구한 다음에 그 나머지가 0이냐 물어봐요. 그럼 1과목에 해당되는 거 맞죠? 1과목에 해당되는 합을 구하라. 230. 그래서 0이면 맞다라는 거 ROW 쓰고 그 다음에 밑에 거 255도 볼까요? 255 같은 경우도 지금 F2 누르고 Ctrl Shift Enter 안 눌러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는 sum if 모두 ROW, 그 다음에 1. 1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보기에서도 뭐 했었어요? 2과목에 해당되는 합을 구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ROW, 0, 그러면 1과목, 1, 그러면 2과목.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수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반대로, 그죠? 뒤집혔죠? 근데 만약에 이 수식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제대로 했다면 여기처럼 sum if BA2에서 BA7 equal BA10 그 다음에 CA2에서 CA7 이렇게 하면 230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뒤바뀌었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죠. 는 sum if 모두 ROWS 이건 뭐예요? 행수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ROWS CA2에서 CA7 그러면은 6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 수식을 따로 좀 빼놨거든요. 자, 6을 갖다가 2로 나눈 나머지 0이냐? 0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A2에서 CA7을 다 더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는 ROWS CA2에서 CA7 그러니까 행수를 구하는 거니까 6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6을 2로 나눈 나머지 0 맞잖아요. 그러니까 CA2에서 CA7 모든 걸 다 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30, 255 더하면 485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40번 같은 경우 올바른 배열 수식은 1번이 정답이 됐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2번은 아까 여기 0이 와야 된다라는 거,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ROWS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스프레드시트 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